강자를 상대로 이 파주의 용사들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 리그 16라운드 파주 신축구단과 경주 한수원FC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남자 캐스터 김경훈입니다. 자, 오늘 경 오범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민선 골키퍼, 박종성, 윤철현, 배진우, 김우홍, 오상준, 이재호, 류현준, 예병훈, 정호영, 권혁찬 선수 출전했습니다. 자, 파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성욱 골키퍼, 이슬찬, 윤병권, 장지성, 이병욱, 김진혁, 이동희, 이현경, 이석규, 조건규, 우병철 선수 출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불리면서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2024 K3 리그 16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 경주 한수원의 경기는 오른쪽에 파주 시민축구단, 왼쪽에 경주 한수원 FC의 공격으로 전개되겠습니다. 그만한 즉슨 홈에서의 승리가 많은 경주 한수원 FC라는 말인데요. 저 살아났어요. 나가지 않았고요. 가운데서 슈팅! 기포 선방! 이후 이현경 내준 이후에 오른발! 높게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경주 한수원 FC의 공격이었는데 이동희 선수가 나가지 않은 공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력 보여줬고, 자, 사실은 나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살려냈어요. 이 장면이죠. 공이 돌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슈팅 맞고 이현경 선수가 지켜냈고, 후방에는 이동희 선수의 연결, 그리고 오른발 슈팅까지. 아, 지금도 이제 공이 핑글핑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어느 팀 한 팀 중에 실수가 나온다면 치명적이요. 좋은 찬스 한번 잡고, 하지만 수비 커트, 그리고 파울에 소환됐습니다. 아, 지금 파주 시민축구단이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좋은 찬스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재호 선수를 향한 컨택이 있었고 파울이 소환됐습니다. 아, 사실 박스 안까지 숨죽인 순간 슈팅! 골! 예병원! 예병원의 기가 막힌 오른발 프리킥으로 스코어는 1대0. 파주 시민축구단이 홈에서 기분 좋은 리드를 가져갑니다. 전반 18분입니다. 아, 지금은 벽을 완벽히 넘겼고 오른팔 번쩍 들면서 팀원들과 환호하고 있는 예병원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까운 거리는 벽을 넘기기만 한다면 중요한데 수리얼도 기뻐하고 있고요. 예병원의 밝은 미소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고요. 그러냈고 하프스피스 오른발 슈팅! 박민선 잡아냈습니다.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 한 차례 터졌습니다. 자, 파주는, 자, 이 장면이죠. 우경철이 돌은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자, 아주 벼락 같은 슈팅을 우경철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은 전지 패스 중앙 연결되었어요. 오른쪽 공 잡고 연결해줬고요. 박스 안쪽 감독 연결! 이번에는 수비 맞고 잘 막아냈습니다. 오, 지금도 조건규 선수의 멋진 컷백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죠. 이슬찬 선수가 내줬고요. 자, 조건규에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병철 선수의 컷백 아주 멋졌습니다. 패스, 하지만 수비의 커트 역습 상황. 왼쪽 측면입니다. 짧게 연결 이현경 쪽, 지금도 박민선이 다시 한번 잘 막아냈습니다. 측면에서 올라오면서 이 반대편에 이현경을 향한 낮고 빠른 크로스가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박종선 선수가 이 슬라이딩을 해내면서 또 이현경 컷, 현재 그라운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자, 오른쪽 깊숙이 잡고 올려주는 공 반대편! 맞고 나온 거 다시 한번 살아있어요. 그대한 공 오른발 슈팅. 지금도 이제 파주의 엄청난 공격, 일단은 이현경 지켜냈고요. 뒤로 돌면서
압박. 선수 넘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파주의 파울. 아, 자 이전 장면이죠. 크로스 연결을 해줬고 중앙에서 여기서 왼발 슈팅. 이것을 수비가 막아내면서 흘렸고 이후 루즈볼에 대한 경합까지. 아 오늘 파주 시민축구단의 박스 안에서의 이 집념 대단합니다. 류현준 선수 수비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 올려주는데 가운데 걷어냈고 다시 한번 왼발. 멋진 슈팅이 한참 나왔습니다. 이슬찬의 다이렉트 왼발 슈팅. 지금도 장지성의 크로스 세컨볼 이슬찬의 마무리까지. 아주 매서웠던 공격. 일단 등지면서 앞쪽 연결했고 왼쪽인데요. 공 살아있습니다. 박스 왼쪽 가운데 연결 오른발. 멋진 슈팅이 한참에 나왔습니다. 이재호의 강력한 오른발 땅볼 슈팅. 자 지금도 이 권혁찬이 잘 만들었고 이재호의 마무리까지. 사실 지난 경기에서 파주 시민축구에서 파주가 스루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전반전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2024 K3리그 16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 경주 한선FC의 경기는 스코어 1대0으로 홈팀 파주 시민축구단이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오늘 경주 한수원의 반격이 될지. 주심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제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파주 시민축구단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FC가 코너킥 올라오는데 가운데 헤더! 골! 이병우! 이병우의 멋진 헤더골로 경주 한수원이 후반전 46분 만에 승부의 균형추를 맞춰냅니다. 아 지금 이병우 선수가 날았어요. 펄쩍 뛰어서 날았고 그대로 헤더를 꽂아놓았습니다. 이현경 뒤로 내줬고 왼쪽 봤습니다. 장지성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 펀칭. 박민선의 세이브. 그리고 지금 장지성 선수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장지성 크로스가 아닌 안쪽 파고들면서 오른발 강력한 중거리. 아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박민석 키퍼 좋은 찬스입니다. 짧게 뒤로 연결 왼발 크로스 헤더 떨궈주고 오른발 막아냈어요. 정수욱의 세이브. 아 지금 이 장면 보시죠. 잘 떨궈졌고 오른발 슈팅. 수비 굴절 이후에 정성욱이 잡아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슈팅이 이제 오상준 선수의 오른발 올려주는데요. 헤더 높게 떴고요. 이어지는 공 이현경 쪽 왼발. 오 이현경의 아크로바틱한 왼발 슈팅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김정주가 때리지 않고 올려줬고 이 상황에서 이은경이 세컨볼을 슈팅까지 한 차례 멋진 왼발 슛 보여줬습니다. 이은경 싸움 이후에 경주가 가져갑니다. 돌아섰고 오른쪽 연결 크로스 가운데 칼을 헤더 키퍼 펀칭 이후에 다시 한번 꺼내놨습니다. 짧게 패스 오 패스 미스요. 그리고 박스 안쪽 수비가 막아냈고요. 여전히 공격 상황입니다. 박스 왼쪽에서 흔들면서 왼발 슈팅.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릴의 헤더로 시작했던 이 공격이었죠. 카릴 선수의 높은 점프와 헤더 그리고 박민선의 세이브. 이제 이후에도 공격이 펼쳐졌어요. 마지막 찬스 장지수 툭 찍입니다.
넘어졌는데요. 일단 걷어냈고요.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4 K3리그